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2일 금요일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두산업 특세의 경우엔 강한 조정 위치가 나온 모습이에요. 자, 여태까지 강한 조정 위치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그동안의 낙폭 흐름에서 벗어나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물론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턴어라운드 흐름을 연출시킬 수 있는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산업 특세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지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두산업 특세에게 남아있는 두 가지 호재는 어떤 게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업 특세 보호해수 현황 빠르게 살펴보시면 지금 두산업 특수의 최대 주주인 두산이 지분 68%가량, 대략 70%가량을 들고 있는데 이 물량은 앞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에서 2년이니까 최소 8개월은 더 지나야 최대 주주인 두산의 물량이 풀립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물량 또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KIP 로보틱스의 물량은 대략 6%가량이 잡혀있어요. 지분율 4% 그리고 1%가량. 자, 이 물량은 대략 44만 주가 현 위치에서도 15일 간격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44만 주의 보호해수 물량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는데, 자, 44만 주의 보호해수 물량은 현재가 기준으로 얼마예요? 현재가 기준으로 428억 500억이 안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조 3천억 가량이고 이 중에서 80%의 물량은 이미 최대 주주와 기존 주주들이 들고 있어요. 즉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대략 5%에서 10%가량, 현재가 기준으로 얼마예요? 1조가 채 안됩니다. 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1조 가량이고 여기서 하루 거래 대금만 평균 2천억에서 3천억 가량은 터지는데 여기서 보호해수 물량이 꼴랑 500억 풀린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존 주주들의 얼마 되지 않은 보호해수 물량은 현 위치에서 장기적인 하락 흐름을 연출시키기보다는 단기적인 낙폭 흐름을 연출시킬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의 보호해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앞으로 이 보호해수 물량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연출될 수 있는 흐름은 어떤 경우에만 나와요? 최대 주주인 두산 70%가량의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에게는 강한 악재로 작용이 되며 전형적인 하락 임펄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이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두산업특스 얼마 되지 않은 기존 주주들의 물량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현 위치처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순 있지만 아무리 조정 흐름이 깊어져 봤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업특스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이번 조정 위치가 정말 괴로우실 텐데, 자, 잘 보세요. 지난 1차 파동의 눌림목 위치, 2차 눌림목 자리에서도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대략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도 강한 조정 흐름, 이때는 마이너스 5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왔죠. 근데 현 위치에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25% 가량 눌리고 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업특스의 경우에는 지난 조정 위치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강한 저항 흐름을 맞고 시세가 꺾인 것처럼 현 위치에서도 앞으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시세가 안착된 만큼 주만간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업특스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에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은 시세가 바로 꺾여버리지만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라면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두산업특스에게 남아있는 재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두산업특스의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현재가 기준으로 6조 3천억 가량이에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한번 보시면 두산업특스의 경우에는 현재 59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앞으로 50위권 안에만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두산롭틱스의 경우에도 앞으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져서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며 어떻게 돼요?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최소 2천억에서 3천억 가량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세 분출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 두산롭틱스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이게 뭐예요? 바로 이번 달 1월 달에 두산롭틱스 실탄 4천억을 들여서 로봇 관련 AMR 부품주를 두산롭틱스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가요. 물론 두산롭틱스의 경우에는 인수합병 되는 종목보다는 덜 올라가겠지만,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이번 하락파동을 끝내는 턴어라운드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두산롭틱스는 확실한 재료에 의한 반등 흐름이 연출되며, 앞으로 지난 저항 구간인 10만원 구간은 확실하게 돌파해주고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20만원 구간까지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제가 이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지금 두산롭틱스 보유자 여러분들 중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두산롭틱스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신고가 흐름 나온 당일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산롭틱스 10만원 이상에서 전량매도 하라고 분명히 매도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라운드 피겨 자리 조정 위치에 안착된 만큼 보유에서 물량과 함께 강한 조정 흐름이 예상되니 우선 전량매도한 이후에 시세가 눌리면 다시 재진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산롭틱스의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두산롭틱스 현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 위치 과대 낙폭 자리에 위치한 만큼 앞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기 전에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셔야 되고, 두산롭틱스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 대비해서 정확한 매집 단가로 확실한 매집 끝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에게 두산롭틱스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알려드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연출되는 자리에선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두산롭틱스 앞으로 현 위치에서 매집 끝나면 앞으로 다가올 반등 위치에서 매도가는 어떻게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두산롭틱스 최대 주주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체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술적 흐름까지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두산롭틱스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두산롭틱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의 웹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적어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010-469-967의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두산롭틱스의 매매 타점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나중에 두산로봇스 강한 반등 흐름 이어지고 신고가 뚫리면 이 신고가 뚫린 자리에서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흐름 나오고 강한 조정 위치 발생한 이후에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모두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두산옵틱스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두산옵틱스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러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쓰러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쓰러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쓰러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